안녕하세요. 청점 D입니다. 자동대패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아, 말이 안 나오네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기계라서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엄청 했었거든요. 근데 꼭 써야 될 일이 생겨서 드디어 이 비싼 기계를 제가 써볼 수 있게 됐습니다. 모델은 디월트 DW735고요. 자동 대패죠. 2x 나무를 집성할 때도 제가 많이 쓰고 정말 많이 써야 되는데 워낙 한국에서는 이제 제대로 된 자동 대패를 구하기가 힘드니까 사실상 이 디월트 DW735 제품밖에는 사실 쓸만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드디어 제가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일단은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언박싱을 완료했습니다. 되게 심플하게 들었어요. 본체 하나에 일로 앞으로 와주시면 이 핸들 손잡이 요거는 그냥 부자재인 것 같네요. 나중에 뭐 청소가 필요하거나 그럴 때 쓰는 부자재인 것 같은데 요거도 여기 뒤에다 꽂을 수 있는, 여기 뒤에 보시면 이제 집질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거든요. 또 와서 찍어주셔야 될 텐데 여기 뒤에 보시면 집진 장치가 있는데 여기에 꽂아서 구경을 키울 수 있는 요 집진 그렇게다가 있고요. 여분의 날이 그랬습니다. 일단은 요 대패가 13인치까지 캘 수 있어서 손잡이가 되게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요. 빠른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위에 보시면, 이렇게 별렌치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은 볼트가 하나 있는데요. 핸들을 조립하기 위해서는 이 볼트를 풀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푼 다음에, 간단합니다. 여기다 다시 넣고요. 다시 그 자리에다가 꽂으시면 돼요. 강하게 고정을 시켜주시면은 핸들로 조절이 되는데 앞에 보시면 센치가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센치가 표기되어 있어서 정말 간단하게 올리고 내리시면서 이제 그 캐는 깊이를 조절하실 수가 있거든요. 옆에 보시면 그리고 미니멈 레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mm까지만 돌릴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여기다 19에 놓고 이걸 밑으로 돌리다 보면 숫자 2 바로 밑에서 멈출 거예요. 19mm까지만 내려가고 그 밑으로는 내려가질 않습니다. 딱 19mm에서 멈추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전원 레버. 전기가 들어와 있어도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작동을 하지 않고요. 위로 올려야지 작동을 하는 시스템이고 요거는 이제 마감용과 이제 마감용과 빠른 작업이 필요할 때 요거는 이제 인치당 96번 얘네가 컷을 되는 거고요. 이 피니싱 라인은 이제 인치당 179번이 회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1번으로 돌리게 되면은 쉽게 얘기하면 마감용이고요. 면이 정말 고르게 되고 이제 초기 작업이나 막 작업하실 때는 이렇게 96으로 놓고 하시면은 이제 1번보다는 조금 면이 거칠게 나오죠. 일단 사용법은 이게 끝이고요. 일단 저희가 나무 하나를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가져왔고요. 나무 상태를 보시면 줌을 좀 잘 잡아주시면 세로로 제가 대패질을 할 건데요. 면이 지금 이렇게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 나무를 이렇게 넣게 되면
캐드 방식이 아니면 엄청 불편하겠죠? 왜냐하면 가로로 캐다가 이제 세로로 캐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그렇게 안 돼 있게 되면 일단 작업하실 때 무조건 전기를 끄고 꼭 사용을 해주시고요. 나무 자체도 빼고 시작하시고요. 나무 각이 안 맞아서 처음엔 대퇴가 안 됐는데요. 이런 결과물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이제 집성도 가능하시고요. 자, 면이 이렇게 잡힙니다. 소리를 들어보시면 소리도 확실히 느껴지죠. 정말 맨들이하게 켜지거든요. 아, 맨들은 사투리죠. 정말 곱게 켜지거든요. 지금 제가 2번으로 놓고 작업을 했는데 1번으로 놓고 작업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고운 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요 레버를 옮기실 때는 기계를 키신 상태에서 레버를 움직여야지 움직이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넘기실 때는 꼭 기계를 키신 상태에서 이렇게 넘기셔야 되고 이제 1번으로 배터리를 다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만져보면 조금 더 고운 걸 알 수 있어요. 크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네요. 육안으로 보기에는 크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네요. 이렇게 일단 디월트 자동 대패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혹시 궁금하신 게 있거나 또 추가로 필요하신 질문이 있으시면 답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